제가 굉장히 또 많은 아이템들을 준비했습니다. 돌아온 이제 언박싱 영상이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언박싱 영상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제 손에 들어온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제품들하고 노출 의미 없는 시딩 제품들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진짜 입어보면서 솔직하게 조금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모습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찍고 나면은 머리랑 얼굴이 엉망이 돼가지고 그나마 지금 좀 멀쩡한 상태니까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얇은 거 먼저 시작할게요. 제가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거, 겨울이든 가을이든 봄이든 롱슬리브들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건데 무텐더드 제품이에요. 제가 좀 이렇게 좀 하늘하늘한 이런 롱슬리브가 좀 필요했거든요. 그에 딱 맞는 롱슬리브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14,000원 정도? 입었을 때 핏이 조금 독특해요. 입으면은 이렇게 핏이 약간 좀 하늘하늘해가지고 실루엣이 좀 잘 보이는 그런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지금 이 차코를 입었는데 블랙하고 해서 총 3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블랙은 지금 빨래 중이고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얘는 딱 이런 느낌, 흐르는 실루엣의 아우터 같은 거 입으실 때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금액대도 괜찮고 얘는 가격이 싸가지고 괜찮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도 롱슬리브인데 얘는 헬리넥이에요. 넥라인에 이렇게 버튼이 들어가 있는 형식이고 주황원무였나 그 브랜드로 기억을 해요. 저는 4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얘도 입으면 굉장히 이쁩니다. 이런 텍스처가 굉장히 이쁘죠. 얘도 한번 입어볼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넥라인 자체도 굉장히 깊게 파졌어요. 약간 스쿱넥처럼. 보시면 여기 버튼이 달려있어서 얘를 하나 정도 좀 풀고 입어도 괜찮다. 굉장히 실루엣이 너무 유려해지는데? 너무 말라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이 위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M65라든지 그런 거 같이 걸쳐 입으면 굉장히 이쁘거든요. 살짝 넣어서 입어도 이쁘고,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금액대도 괜찮고. 그리고 이번에 반팔하고 롱슬리브를 꽤 많이 구매를 했는데, 사실 이제 겨울을 그리고 가을에 가장 좀 필요한 게 이제 롱슬리브랑 이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우터는 있는데 같이 입을 게 없으면은 그 아우터가 좀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도 구매를 했고, 얘는 이제 웨어하우스라는 브랜드의 티셔츠입니다. 전면부에 이런 식으로 나염이 들어가 있는데, 이 웨어하우스라든지 복각 브랜드의 티셔츠들은 이 코튼 원단감 자체가 굉장히 거친 게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핏감 자체가 몸에 좀 딱 맞게 나옵니다. 이제 금액대는 좀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잘 구매를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다. 최근에 좀 입었죠? 내가 이거 얼마에 샀더라? 8만원인가 그때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모드맨이라는 팬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딱 핏감은 이 정도? 괜찮지 않나요? 아우터나 이런 데 딱 매치하기 좋은 그런 기장감하고 핏감을 가지고 있다. 원단감이 저는 은근 마음에 들어요. 이거 굉장히 잘 입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나중에 롱슬리브도 한번 사봐야겠어요 이거. 그리고 얘도 롱슬리브다. 너무 많은데 벌써? 얘는 브랜드 페로우즈사의 이제 롱슬리브인데, 페로우즈사의 롱슬리브는 처음 구매를 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은 이 원단감이 굉장히 이제 거칠거든요. 그리고 이 코튼 느낌이 확실히 살아있다. 이제 전면부에 이렇게 핑크 컬러로 나염이 들어가 있고 베이스 컬러는 차콜. 네. 입었을 때는 딱 이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다. 얘도 딱 맞죠? 핏감이? 저는 이제 동사이즈, 제가 자주 입는 사이즈가 미디움이거든요? 같은 미디움을 선택했는데 딱 이 정도 핏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막 이런 드롭숄더나 이제 크게 크게 나오는데 복합 브랜드들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아우터와 매치하기에는 굉장히 좋다. 전 무엇보다 이 진짜 거친 원단감, 그 느낌이 굉장히 딱 몸에 달라붙는 게 좋네요. 그리고 이거는 위켄도스랑 인세인 게러지가 이번에 콜라보해서 나온 건데 롱슬리브를 보내주셨습니다.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핏감이 얘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느낌이. 사실 언박싱은 주제가 따로 없어요. 그냥 진짜 최근에 들어왔던 아이템들 보여드리는 거랑 많이 좀 섞여 있습니다. 괜찮죠? 딱 이런 핏감. 이번에 가져온 롱슬리브들이 핏감이 좀 어느 정도 딱 맞는 그런 느낌이라 레이어드하기에 정말 괜찮을 것 같다. 소매 이 부분에 프린팅 들어있고 컬러감이 약간 베이지 핏컬로 빠진 게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 이거 제가 쇼핑 가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브랜드예요. 얘 브랜드 이름이 One of These Day라는 브랜드고 롱슬리브입니다. 마찬가지로 후면에 이렇게 성조기 나염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소매 부분에 이런 식으로도 나염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핏감은 동일해요. 안 입어봐도 좋겠지만 전 입어봐야겠죠? 네. 얘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페로우즈 롱슬리브보다 살짝 얇아요. 근데 제가 구매한 가격이 18만원인가 구매를 했습니다. 롱슬리브 치고 상당히 금액대가 있죠? 그것도 할인해서 구매를 한 거예요. 정가가 21만원인가 22만원인가 꽤 금액대가 있어요 브랜드가. 근데 원단감은 전 개인적으로는 페로우즈가 조금 더 난 것 같다. 얘는 확실히 얇은 느낌이 들고 전반적인 색감이나 이런 디테일, 이런 나염 때문에 솔직히 구매했어요. 이 나염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쁘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은 이 One of This Day 이 브랜드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소매 부분은 만져보니까 약간 발포나염식으로 들어갔네요. 촉감이 여기랑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롱슬리브를 이번에 생각보다 엄청 구매를 한 것 같아요. 다 많이 입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구매한 것들은. 그 다음은 이제 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바지입니다. 브랜드는 강정석이란 브랜드. 보시면 이제 데님, 얘가 색감이 이뻐가지고 제가 무신사에서 두 벌 남은 것 중에 한 벌 제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얘가 기장감이 엄청 길어서 사실 원래 밑
입단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컷오프 디테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수선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길어갖고 못 입을 것 같아서. 얘가 보시면 무릎 부분 디테일하고 이런 색감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핏감도 이뻐요. 이런 느낌? 핏 이쁘죠? 딱 수선하니까 길이감은 어느 정도 딱 맞아진 것 같고 이 무릎 부분에 오리감이었나? 이 디테일이 굉장히 예쁘게 잘 들어갔다. 얘가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20만원 중반인가 그 정도의 구매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영상에서 좀 자주 보일 바지 중에 하나다. 다음은 이거. 이번에 제가 그 팔라스 매장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짠. 얘가 2월 상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팔라스 티가 전혀 안 나는 이제 올리브 컬러의 카고 팬츠죠. 팔라스나 슈프림 옷들은 이 팔라스랑 슈프림 티가 안 나는데 딱 입어서 물어봤을 때 아 이거 팔라스예요 라고 말할 때가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팔라스 티가 전혀 안 난다. 근데 핏감은 제가 딱 원하는 핏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그냥 이런 느낌입니다. 딱 정석적인 그런 카고 팬츠의 핏감을 가지고 있죠. 이걸 누가 팔라스 팬츠라고 생각을 하겠어. 솔직하게 얘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실루엣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카라트빕에서 이번에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이거 제가 한번 입었었는데 질문이 꽤 많더라고. 보시면은 후면 로고 들어가 있고 얘는 싱글리 제품입니다. 후면에 카펜터 디테일이나 이런 것만 좀 들어가 있는 팬츠. 근데 컬러감이 진짜 괜찮죠? 딱 요런 느낌. 이 컬러감이 사실 흔하지 않은 이게 아우터나 이제 상의에서는 좀 쓰이는데 팬츠에서 보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이제 저는 잘 입을 것 같다. 이렇게 입어도 이쁜데? 이 컬러로 잘 맞지 않나요? 네. 다음은 이거. 얘는 브랜드 랭글러에서 보내주셨어요. 원하는 거를 말씀해주시면 하나 보내드리겠다. 노출 의미 없는 그냥 단순 선물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했는데 얘가 제일 비싼 바지예요. 1947 이제 랭글러 제품이라 해서 그 클래식 라인들에서 가져온 제품인데 후면에 이렇게 레더 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플레어 핏입니다. 밑단 이렇게 큰 실루엣으로 떨어지는 팬츠. 얘가 21만 원인가로 기억을 합니다. 입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좀 입었었거든요, 사실. 근데 바지 핏이 플레어 핏이다 보니까 좀 이쁘게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좀 슬림한 이런 롱슬림 라든지 이런 거 딱 입었을 때 이 밑단이 좀 커지니까 이런 닥터 마틴이나 부츠류도 좀 맛스럽게 이제 라인이 좀 떨어지는 그런 팬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영상으로 실루엣이 잘 보일지가 의문인데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근데 약간 아이스진 느낌으로 굉장히 좀 밝은 연청이어서 겨울엔 조금 추워 보이지 않을까 라는 그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실제로 추운 건 아니니까.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하이타이디 프랭키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셨다. 이것도 한번 제가 쇼츠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이 브랜드 바지가 근데 너무 커. 사이즈가 너무 커. 한번 입어볼게요. 보시면 디테일들은 참 괜찮거든요. 허리 부분에 이렇게 아이고 이런 조일 수 있는 스트랩이 있어가지고 사이즈 조절을 좀 할 수 있다. 근데 핏감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상의를 좀 레귤러한 상의를 입어가지고 핏감은 괜찮죠. 근데 여기가 이제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된 브랜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하자면은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으로 좀 끌고 가려는지는 알 것 같다. 근데 제가 입기에는 조금 많이 크죠. 그래서 좀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게끔 사이즈 두 개 정도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전부 다 프리사이즈더라고요. 뭐 이거는 나중에 브랜드가 조금 더 대성해가지고 저도 이제 조금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단감은 굉장히 이렇게 거친 원단감으로 나와서 이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마음에 드실 것 같다. 근데 저보다 약간 키가 좀 더 크신 분들이 입으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거. 이건 노매뉴얼에서 보내주신 팬츠예요. 근데 얘도 이런 디테일은 굉장히 이쁘죠? 얘 한번 입어볼게요. 네. 핏이 이쁘죠? 핏이 약간 양옆으로 살짝 퍼지는 느낌으로 이런 디테일 자체도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이 좀 들어갔어요. 리벳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근데 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노매뉴얼이 이런 추구하는 핏감을 내기 위해서 원단감 자체가 엄청나게 두껍거나 힘있는 그런 원단감이 아니에요. 조금 더 힘있는 원단감이 선택이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앞에서 보여드린 팬츠들에 비해서 확실히 살짝 얇은 느낌이 나거든요. 얘가 지금 SS 제품인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얇은 느낌이 난다. 살짝 두께감이 있는 그런 원단으로 들어가도 더 좋을 것 같다. 일단은 핏감 디테일이 이쁘니까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두꺼운 것들 나왔네요. 아우터랑 후디. 얘네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거. 얘는 아조바이아조 후디입니다. 이 포켓이 굉장히 재밌게 생겼죠? 얘도 간단하게 한번 걸쳐볼게요. 근데 이번에 생각보다 기장감이 제가 딱 마음에 딱 들게 나왔네요. 원래 조금 아조바이아조 제품들이 크잖아요. 근데 얘는 어느 정도 기장감이 제 마음에 쏙 들게 나왔다. 그리고 실루엣 자체도 여유롭게 좀 입기 좋은 그런 실루엣으로 잘 빠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에 대한 이 컬러감하고 이 캥거루 포켓 나눠져 있는 거 재밌지 않아요? 이거 실루엣? 이런 느낌입니다. 얘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레이어드 했을 때보다 이렇게 단품으로 입었을 때 조금 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입겠습니다. 아우 힘들어. 다음은 이거. 이제 M65 파카입니다. 피스텔 파카인데 브랜드는 쇼트라는 브랜드예요. 이제 쇼트라는 브랜드도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오래된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죠. 이번에 구매를 했다. 사실 이 M65 자켓이 예전엔 좀 많았었는데 지금 많이 없어요. 좀 처분한 것도 있었고 보시면 정석답게 이렇게 4피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입어도 괜찮은 아이템. 그리고 특이한 게 이렇게 넥라인을 이렇게 감쌀 수 있는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이 부분 탈부착이 되거든요. 이 얘를 떼면은 그냥 일반적인 휴지텔 M65 파카처럼 입을 수 있다. 근데 얘가 핏감이 진짜 예뻐요. 팔이 어디 갔나? 아! 아이씨. 팔에 피부! 아, 됐네요. 다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딱 실루엣은 이제 기장감이 굉장히 딱 적당하잖아요. 무릎에서 딱 끊기는 이런 기장감을 가지고 있고, 얘는 솔직히 잠궜을 때 좀 이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마이크를 낄 데가 없네. 넥라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조금 이렇게 감싸지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저는 이 디테일이 조금 이쁘더라고요. 입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붙는 이런 부분이 좀 재밌었고, 얘가 후드예요. 그래서 덮으면 괜찮죠? 아무튼 이런 실루엣이 좀 재밌어서 구매를 했고, 플로머라는 빈티지샵에서 구매를 했다. 제가 구매한 가격은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20만원 중반? 초반에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도 빈티지샵에서 구매를 해야 그 맛이 있잖아요. 괜찮죠? 아, 더워. 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인데 좀 어렵게 구했습니다. 팔라스, 그리고 이번에 오클리랑 같이 나온 제품이에요. 지금 이미 리셀가는 고공을 향해 가고 있는 제품이고, 얘가 제가 사이즈는 미듐입니다.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1, 58kg 기준 미듐인데 얘가 어느 정도 좀 핏감이 맞게 나왔더라고요. 몸에 바지랑 이거랑 입으면 이상한데 지금 좀? 나중에 이제 블랙 컬러의 팬츠나 그런 거랑 입으면 예쁠 것 같다. 네, 이렇게 몸에 좀 딱 맞는 그런 실루엣을 보여주죠. 괜찮지 않나요? 팔라스 오클리 느낌 좀 잘 담고 있고, 이번에 이 같이 나온 로고가 잘 들어간 것 같아요. 팔라스랑 오클리 이렇게. 저는 이거 하나만 보고 있었거든요. 다른 거 안 보고. 근데 이게 가장 이제 또 인기가 많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무튼 굉장히 잘 입을 것 같습니다. 딱 기장감 이 정도, 핏감 이 정도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랙 컬러나 차콜 컬러의 팬츠 딱 받쳐주고 다른 컬러의 신발 딱 걸쳐주면 예쁠 것 같다. 어우, 죽겠다. 이제 액세서리로 이제 드디어 진입을 하죠. 가방. 아저바이어즈에서 보내주신 더플백. 저 후디랑 아마 같이 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옷이 좀 많이 쌓여있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봤습니다. 이렇게 어깨 끈하고 같이 들어있다. 쉽게 쉽게 좀 메고 다닐 수 있는 더플백이다. 생각보다 좀 확실히 좀 작네요. 아저바이어즈가 좀 많이 쓰는 게 역대 로고들을 이렇게 자수로 다 넣더라고. 더플백에 똑같이 들어가 있다. 얘는 근데 숄더로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게 더 이쁠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쓰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액세서리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첫 번째, 이거예요. 이제 시계 모양을 한 반지입니다. 얘가 이제 그 가차라고 하죠. 거기서 제가 뽑았어요. 근데 제가 가차샵이나 이런 데 다니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은 예전에 그 보셨던 레드윙 신발 미니어처 기억하시죠? 패션 관련된 이런 가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얘도 구매를 했는데 너무 커요. 하고 다니기에 너무 크다. 이렇게 클 줄 몰랐어. 엄지로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 그 마르지엘라랑 타이맥스랑 콜라보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이 비슷한 게 있더라고. 반지가 진짜 은으로 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얘는 플라스틱이다. 귀엽다. 그냥 귀여워서 샀다. 3,000원인가 4,000원에 뽑았습니다. 이렇게 전시도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스탠드. 아, 이거 근데 뭔가 욕심나는 게 이런 거 있으면 다 모으고 싶지 않나요? 그리고 다음은 모자입니다. 엘두라는 브랜드고 제가 구매를 했어요. 딱 이 컬러가 필요해서. 약간 좀 빈티지한 느낌으로 워싱이 딱 들어가서 이쁘더라고. 얘가 58,000원이 정가인데 제가 구매한 게 한 4만원? 그 정도? 쓰면 아, 그래도 모자가 편하네. 이런 느낌. 컬러감이 이쁘죠? 이런 컬러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일단 워싱이 들어간 느낌이 괜찮네요. 그리고 다음 이거. 얘는 바스카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다. 나일론 캡이고 컬러감은 퍼플. 이제 요즘에 퍼플 캡을 좀 많이 구매를 하네요. 뷰얼 락? 브랜드가 뭐지 이거? 아무튼 이쁜 캡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아와 머리 아! 이런 느낌. 네, 괜찮죠? 저 요즘에 이런 캡을 좀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왜 웃으시죠? 제가 불쌍해요 혹시? 다음은 이거. 그 빈티지샵 로프트 위에 있는 페어플레이라는 빈티지샵에서 예전에 제가 구매를 했잖아요. 근데 얘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생각나서 다시 가서 구매를 했다. 5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빈티지 캡들은 딱 그 감성이 있어. 딱 쓰면은 아, 왜 이렇게 작게 줄여놨어 또 누가. 난가? 지금 판매하는 캡들하고 좀 다른 감성이 이제 빈티지 캡들에 있어가지고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 딱 일자챙인데 여기 이렇게 스트링 딱 들어가 있는 그런 캡이고, 확실히 좀 오래된 느낌이 나지 않나요? 약간 물 빠지는 느낌? 네. 굉장히 잘 쓸 것 같다. 아우, 무릎 아파. 다음은 이거. 얘는 킨치. 저 근데 죄송한데 의자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 무릎이 너무 아파. 앉아서 해야겠어. 어, 이렇게 편한 걸 왜 무릎을 꿇고 했지 내가? 이제 브랜드 킨치. 킨치랑 EA랑 콜라보한 건데 이거는 킨치에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 EA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부츠예요.
딱 지금 신기 좋겠네. 브라운 컬러로 빠졌고 누복으로 들어갔다. 근데 굉장히 어퍼는 얄쌍하잖아요. 근데 이 킨츠 제품들의 아웃솔이 굉장히 둥글다. 그래서 라스트도 굉장히 둥글게 떨어지는 게 특징이다. 그냥 룩에서 한번 신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히 잘 신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구매한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명암 케이스. 얘는 무인양품에서 이제 구매를 했고 굉장히 그냥 깔끔하죠? 명암이 제가 들고 다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넣어서 다니니까 좋더라고. 지갑에 넣고 다니니까 이제 다른 카드들하고 이제 지폐랑 섞이면 때 같아. 그래서 이렇게 딱 넣고 다니면은 소리가 좋죠. 다음은 이거예요. 달력입니다. 고양이 달력이에요. 얘를 제가 4개를 구매를 했다. 저희 같이 일하는 팀원들 것까지 구매를 했는데 이게 한국 고양이 보호협회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 달력이거든요. 구매하면은.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3년째 쓰고 있습니다. 횟수로 3년 정도 됐어요. 얘가 좋은 게 뭐냐면은 굉장히 귀여운 고양이 사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찍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제 기부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달력을 많이 쓰니까 아직도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굉장히 잘 쓰고 있고 이거는 2025년 걸로 구매를 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유니클로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돌리는 거구나. 텀블러. 이게 유니클로 몇 주년인가? 이번에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컬러감이 굉장히 그냥 무난무난하고 이게 유니클로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다. 잘 쓰겠습니다. 제가 운동은 잘 안 하지만 운동할 때 들고 가서 쓸게요. 다음은 이거 슈브제에서 보내주신 건데 이게 발수 방호 코팅제예요. 눈이 오면은 여러분들 신발에 뿌리는 이제 스웨이드나 가죽이 물에 약하잖아요. 비 올 때 뿌리면은 방수가 된다. 옷 표시도 있습니다. 옷에 뿌려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나일론 느낌 그런 패딩이나 그런 거에 뿌리는 것 같아요. 아무데나 좀 뿌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눈 올 때 뿌리겠습니다. 근데 부산은 눈이 안 와요. 네, 이렇게 옷하고 이제 다양한 것들을 좀 많이 보여드렸어요. 제 손에 최근에 들어왔던 건데 굉장히 많은 옷들을 좀 보여드렸더니 조금 진이 빠지네요. 저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방금까지 입었던 얘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 옷들을 좀 정리를 하고 영상 찍었으니까 조금만 쉬었다가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언박싱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했습니다.